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저희는 지금 LA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교통체증이 좀 심해요. 그래서 1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비를 찍어보니까 거의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부지런히 LA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렌트비로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죠. 저희도 이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야 되는 시점이라서 집과 관련된 상담을 좀 받으러 LA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희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시리즈로 좀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희 행보 지켜봐 주세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지금 굉장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중충한 날씨에 우중충. 저희는 명절인데 그래. 우중충으로 진출해. 저희는 지금 LA에서 주택 관련된 상담을 받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인컴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 정부 보조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더먼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자동차를 이제 할부로 샀기 때문에 그 자동차 론을 빨리 갚고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인컴을 그 소득을 좀 높이고 다시 7월 달쯤에 다시 상담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부디 저희가 이제 목표한 대로 좀 일이 계획한 일이 좀잘 진행이 돼서 조만간 2, 3년 안에 1, 2년 안에 1, 2년 안에 집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LA에서 LA에 간 김에 이제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 구할 수 없는 소중한 한식 조폭 떡볶이에서 홍대 조폭 떡볶이가 LA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떡볶이를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점심으로 오늘 떡볶이와 오뎅 국물을 먹으려고 합니다. 오뎅 국물, 튀김. 튀김 안에 뭐 있어? 아, 다 튀김이구나. 여기도 튀김. 김말이 오징어 다 있지. 떡볶이도. 우리의 소박한 점심 밥상입니다. 오늘은 기왕 집 얘기가 나온 김에 집에 관한 모든 것을 파는 홈디포도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대형 철물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곳은 판자, 타일, 철골 등 건축 자재부터 가구나 가전제품, 그리고 가드닝을 위한 물품과 하물며 씨앗까지. 설마 이런 것도 팔까? 싶은 물건도 집에 관한 것이라면 정말로 다 있습니다. 홈디포에 다녀오면 기분만큼은 이미 집한채다 지은 느낌이에요. 이런 자재는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주기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선반이랑 부엌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욕실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칫솔이나 비누 받침대, 이런 게 아니라 변기, 수도꼭지, 온수기, 세면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 구조, 용도에 따라서 섹션이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또 친절한 직원들도 곳곳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나 세탁기 아니면 전자레인지나 오븐 같은
이런 가전제품도 브랜드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해충약도 있고요. 또 집안 정원에서 바베큐를 해먹을 때 필요한 물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릴이 탐나서 가격을 좀 살펴봤어요. 이거는 400불 정도 합니다. 뭐 작은 거는 100불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언젠가는 저희도 이런 물품이 필요한 날이 오겠죠? 이곳은 홈디포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갖가지 꽃과 나무가 있고 또 화분, 돌, 비료 등 가든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종도 있고요. 네, 이렇게 씨앗도 구할 수 있는 재미난 곳이랍니다.